어머니 병원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쁠 일정이 다 끝나고요. 오늘 토요일을 늦게까지 좀 잠을 자고 지금은 구리로 저희 어머님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. 기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요. 차를 잠깐만 돌려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이틀 전부터 연료 부족인데 어떻게 잘 버텼네요. 동대문까지 갔다 왔는데 가면서 연료 부족이 떴나?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미세먼지는 없죠? 없는 거 아니에요? 흐린 건가? 단풍은 많이 떨어졌다 그죠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게 핸드폰이 정말 바꾸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니게 나오네.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어? 얘 얼굴에 뭐 했나?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? 잠시만요. 핸드폰이 밑으로 뚝 떨어졌어. 잠깐만. 아 이게 저게 플라스틱이라서 어머님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센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토요일, 즐거운 토요일인데 오늘 저희가 요양원 사역이 캔슬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중간에 붕 뜬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 병원에 왔다가 어머님 마사지 막 해드리고 스타트 막 떨고 어머님 여기 왼쪽 고관절 내가 너무 힘드시다 하셔서 제가 팔꿈치로 손으로 막 안마해드리고 아 이제 아버님께 바톤 터치를 하고 저는 다시 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도 학생 대회가 열리고 있다 하니 아 거기를 한번 가볼까 가까우니까 한번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. 진짜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. 아, 그냥 가서 홍보를 해야 되나? 여기도 각 전국에서 전국은 아니지만 서울 도심권 그리고 경기도 지방 있는 애들이 오는 때문에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제가 뭐 신비주의도 아닌데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. 아 오늘은 좀 마음에 맺힌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드러나려고 하네요. 성경이랑 애들 데리고 애들 지혜랑 다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기도 학생들 한번 가볼까요?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우니까요. 한번 가볼게요. 출발. 나비도 신나게 참치 먹고 있어 지금. 나비도 간식 먹고 있고 저도 어머님 병원 갔다 와서 급하게 밥을 먹어야 돼. 그래야지 오늘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만든 일정이긴 하지만 자 3일째죠. 라면과 김밥과 햄버거.
몸무게 한번 재볼게요. 잠깐만 있어봐요. 다 입고 62.3이니까 그럼 한 61.5? 먹어도 돼, 먹어도 돼, 먹을 자격 있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 먹었어, 나비. 자, 오늘 읽을 책은 예수는 배신하다. 읽고 싶었는데, 나온 지 좀 된 책인데, 제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이거 언제 나왔어? 이제 출판된 책이야, 이건. 한 몇, 한 2, 3년? 더 됐어? 이거 언제 나온 책이야? 다 먹었냐? 그니까. 2년밖에 안 된 책이야. 따끈따끈한 책. 근데 난 뭘 먹었으니까. 아니야. 어? 엉덩이 내밀 거야? 됐다, 뜨거운 물 했는데 왜 안 돼?
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엄마 책 읽을 거야. 싫어. 아, 왜 그러는 거야? 엄마 간식도 줬잖아. 어? 간식도 줬는데 왜 그러는 거야? 얘 지금 어떻게 봐요? 나비 앉아, 엄마 책 읽자. 많이 먹었어, 나비 간식. 일로 와. 엄마랑 책 읽어요. 아니야! 아니야! 굳이? 거길 앉는다고? 나 진짜. 일로 와, 좀! 굳이 거길 앉는다고? 너도 진짜, 아, 정말. 너 어마어마한 아이다. 어머!